아이템 상점에서 크리에이터 후원의 드림 스케치를 입력하면 드림 스케치에게 맛있는 커피를 사줄 수 있습니다. 스멜. 안녕하세요, 드림 스케치입니다. 오늘은 너무 귀엽다고 생각해서 바로 구입한 찹쌀떡 수호자 번들을 리뷰해보겠습니다. 먼저 찹쌀떡 인간입니다. 몸의 대부분이 찹쌀떡으로 만들어진 스킨으로 왼쪽 팔은 식물 줄기로 되어 있고 머리 위에는 앙금꽃이 피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찹쌀떡 하나하나에 모두 얼굴이 들어가 있습니다. 큰 찹쌀떡 한 개가 아니라 여러 찹쌀떡들이 합체를 한 설정인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각각의 찹쌀떡들의 얼굴이 움직이며 이모트를 사용하면 얼굴 부분의 찹쌀떡 얼굴이 움직입니다. 추가 스타일로는 찹쌀떡들이 검게 변하는 흑임자 스타일이 있습니다. 얼굴이 게임 플레이에 반응하여 미소를 짓는다는데 게임 속에선 뒷모습만 보게 되니 이건 듀오나 스쿼드를 하면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다음은 앙금꽃 찹쌀떡 수확 도구입니다. 앙금꽃 안에 찹쌀떡 얼굴이 들어가 있고 그 중간을 앙금꽃 줄기가 붙잡아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약점을 적중하면 얼굴들이 미소를 짓는다고 하며 추가 스타일로는 의상과 같이 흑임자 스타일이 있습니다. 휘두르는 소리입니다. 다음은 팥앙금 찹쌀떡 랩핑 시트지입니다. 총열이 초록색 줄기색으로 바뀌고 몸통에는 찹쌀떡들의 얼굴이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번들을 구입하면 얻을 수 있는 구운 찹쌀떡 로딩 화면입니다. 깊은 숲속에서 찹쌀떡 캐릭터들이 찹쌀떡을 먹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주위에는 찹쌀떡들이 노려보고 있어서 왠지 으스스한 느낌이 드는 로딩 화면이네요. 찹쌀떡 수호자 스킨 플레이는 이따가 오후 5시에 올라갈 예정이니 인게임이 궁금하신 분들은 5시에 올라갈 영상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찹쌀떡 수호자 번들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드림이 분들, 유바!